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감자 감자 뿅! SNS에서 뜻밖의 감자 대란이 일어났어요. 감자 그라탕, 감자 피자, 감자 만두 등 감자 레시피 대잔치에 이어 감자 보관법까지. 알고 보니 감자 주문량 감소로 고통받는 감자 농가의 힘을 보태기 위해 강원도지사가 나선 건데요. 감자 파는 도지사로 북해 등록하고 10kg 감자 항상자를 무려 5,000원에 깔끔하게 무료 배송으로 마무리. 완판나무를 등극한 비결은 파격적인 가격과 더불어 센스 있는 마케팅이 한몫했어요. 난데없이 일어난 감자 대란의 누리꾼의 반응도 각양각색인데요. 판매 첫날부터 이어지는 매진 행렬에 감자 5부제를 실시하자 포켓팅이 티켓팅보다 어렵다며 구매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재고가 많으니 적어도 783일 동안은 구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며 기다리겠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만 톤이 넘는 재고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는 포켓팅에 꼭 성공해서 감자 파티 열어보자고요. 요즘 바이러스 예방에 좋다고 하면 뭔가 확 하게 되죠. 하지만 불안한 시국을 틈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과대 광고하는 업체들이 많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해요. 최근에는 바이러스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일부 쇼핑몰에서 예방 목걸이가 판매됐는데요. 목걸이에 든 성분이 기체로 바뀌며 반경 1m 이내에 바이러스를 없앤다고 홍보했죠. 주로 10,000원에서 20,000원대 가격으로 팔렸는데 지금은 판매가 중지됐어요.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유통을 차단시켰거든요. 이산화염소는 이미 일반용 살균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에요. 물론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데요. 가스 상태의 이산화염소를 직접 흡입하면 점막과 기도를 자극할 수 있어요. 환경부에서는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도 예방용으로 광고하는 제품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요. 제품을 사기 전에 안정성이 확인됐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자고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감자 요리는 뭔가요? 제가 댓글로 다 확인할 테니까 꼭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